예제로 배우는 안드로이드 17번째 시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컬 파일 처리 방법에 대해서 예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로우라는 폴더 안에 어떤 파일을 집어넣고 또는 SD 카드 안에 파일을 집어넣고 불러왔다면 로컬 파일은요, 안드로이드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파일 처리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안드로이드는 이 파일을 허가받은 위치, 즉 여기죠, 허가받은 위치, 지정된 위치, 고정된 위치에만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위치는 고정됐지만 파일 이름은 뭐 사용자가 임의로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튼 지정된 위치에 파일을 생성하고 그 파일을 불러오는 이러한 파일 처리 방식을 로컬 파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어떤 모드값, 여기서 모드값은 권한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쓸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그 파일을 공유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모드값을 살펴보면 모드 프라이빗은 배타적인 모드, 혼자만 쓴다라는 거죠. 모드 어펜드는 기존의 파일이 있는 경우 추가 모드로 연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 모드 월드 리더블은 다른 어플리케이션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읽기만 가능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모드 월드 라이터블은 다른 어플리케이션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쓰기만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러면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동시에 읽고 쓰기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요, 오화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즉, 모드 월드 리더블 오와 모드 월드 라이터블 해주시게 되면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읽고 쓰기가 가능하겠죠. 자, 이번 시간에 만들 예제인데요. 뭐 파일을 불러와서 에디트 텍스트에 뿌려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메모.txt라는 파일을 어떤 aaa.bbb라는 어떤 패키지에 파일즈라는 폴더 안에 어떤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모.txt에 있는 파일을 불러와서 화면에 에디트 텍스트에 뿌려주는 이러한 예제를 만들어 볼 겁니다. 조금 어려운 실습이 될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선생님과 함께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까요? 프로젝트 네임은 로컬 파일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명은 우리가 지금까지 주었던 방식과는 다르게 aa.bbb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한번 줘보도록 할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뒷부분에 패키지 부분을 직접 찾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피니쉬요. 다음으로 텍스트 파일이 하나 필요한데요. 이 텍스트 파일은 처음 실행할 때한 번만 불러올 겁니다. 저장을 할때 이름은 임의로 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템프라고 줄까요? temp.txt. 중요한 건 인코딩이라고 했죠. utf-8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템프 파일은 에뮬레이터를 실행할 때 처음 실행하면 로컬 파일은 생성되지 않겠죠. 그때 한 번만 불러오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안드로이드가 지정된 위치에 생성해준 로컬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 것입니다. 방금 만든 템프 파일을 RES에서 마우스 오른쪽 New 폴더, 텍스트 파일은 어디? 로우라는 폴더를 생성해서 이 안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 로우 폴더 안에 있는 temp.txt는 처음 딱한 번만 실행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잠시 후 실행 결과를 보시면 아하,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레이아웃에 main.xml로 들어가서 최대한 간단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표는 지우고요. 에디트 텍스트만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인.xml에서 에디트 텍스트 아이디는 edt_text 필페어런츠 에디트 텍스트 하나가 화면을 꽉 채우네요. 나머지는 지우고요. 여기 속성값 하나 줄까요? gravity 정렬이라고 했죠. 에디트 텍스트에 글을 입력할 때는 탑 위쪽부터 하고 동시에 왼쪽부터 입력을 해라. 이렇게 주시면 되겠네요. 자, 로컬 파일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게 이번 예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간단하게 화면 가득 에디트 텍스트만 보이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레이아웃 화면 한번 살펴볼까요? 런 애즈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뭐 실행해 보면 화면 가드 에디트 텍스트만 보이는 이런 구조가 되겠네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실행할 때는 로 폴더 안에 있는 temp.txt 파일을 불러올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안드로이드가 지정해 준 위치에 있는 그런 특정한 로컬 파일을 불러와서 에디트 텍스트에 뿌리는 이런 예제를 만들어 볼 것입니다. 먼저 파일명을 하나 static으로 선언을 할까요? private static final. 메모 파일. 상수 변수이기 때문에 뭐 임의로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로컬 파일에서 파일 이름은 임의로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경로가 고정되어 있다고 그러겠죠. 지정된 경로에 메모.txt라는 파일을 생성을 할 것입니다. 경로는 못 바꿉니다. 파일 이름은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onCreate 안에서 자, 파일 입출력 구문 전 시간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먼저 input stream이라는 게 필요하네요. 이게 뭐냐? 궁금하신 분은 자바의 파일 시스템 부분을 참조하시라고 했죠. 너무 자바의 파일 입출력 구문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방향성을 잃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파일 입출력 구문에서는 반드시 try catch를 써주셔야 된다고 했고요. 자, onCreate 하면은 그러니까 액티비티가 실행되면 제일 먼저 이거 onCreate 호출이 되겠죠. 자, 이때는 지정된 위치에 메모.txt라는 로컬 파일이 생성되지 않았겠죠. 이때는 처음에 실행할 때는 raw 폴더에 있는 temp.txt 파일을 불러올 겁니다. 자, input stream 안에 자, open file input OpenFileInput이라는 메소드는 자 스트링 이름을 달라 그러네요. 자 어떤 거 메모 파일 처음 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 OpenFileInput이라는 메소드는 지정된 경로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메모 파일 그러니까 즉 메모.txt 파일이 있나 없나 살펴봅니다. 처음 실행할 때는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exception이 발생하겠죠. exception 이렇게 써주셔도 상관없지만 어떤 exception? file not found exception. exception이 발생하죠. exception이 발생하면 우리는 어디서 처음에 실행할 때는 raw 폴더에 있는 temp.txt 파일을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get resource resource 클래스를 리턴해 준다고 했죠. resource 클래스가 갖고 있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open raw resource. 자, 뭘 갖고 옵니까? r.raw 폴더에 있는 temp. 이렇게 불러오면 되겠네요. 좀 생소한가요? 처음 액티비티가 실행되면
오픈 파일 인풋이라는 메서드는 지정된 경로, 패키지 경로를 찾아가서 메모 언더바 파일, 즉 메모.txt 파일이 있나 없나 찾아봅니다. 처음에 실행할 때는 없다고 했죠? exception이 발생하죠. file not found exception. 그러면 raw 폴더 안에 있는 temp라는 파일을 불러오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불러온 내용을 edit 텍스트에 뿌려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선언하고 역시 집어주셔야 되겠죠? edit 텍스트. 다음으로 또 try catch만. 지금 현재 이는 메모.txt 파일이 될 수도 있고 처음에 실행할 때는 temp.txt 파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이내는 무엇인가 내용은 들어가 있겠네요. 그럼 우리는 역시 자바의 파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인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 어떤 파일을 불러와서 edit 텍스트에다가 뿌려주면 되겠죠. et가 아니라 et로 할까요? 변수명이니까 뭐 상관은 없습니다. 설치관 했던 거또 나오겠네요. 버퍼드 리더 뉴 버퍼드 리더 뉴 인풋 스트림 리더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파일은 인이 갖고 있죠. 인 어떤 메모.txt가 될 수도 있고 temp.txt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인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을 지금 리더가 불러오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또 주의할 거. 콤마 찍고 어떻게 불러오라고 했죠? utf-8 방식으로 불러와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는 인이 담고 있는 걸 화일문을 이용해서 변수에다가 집어넣고 그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걸 edit 텍스트에 뿌려주면 되겠죠. 스트링 변수 하나 만들까요? 스트링 s. 자, 화일문 반복문을 사용해서 s에다가 리더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있는 텍스트 파일 중에 첫 번째 리드라인 한 줄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래서 S라는 변수에다 넣을 겁니다. 자, 이게 언제까지 반복되냐면 널이 아닐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한 줄을 불러와서 S에다 집어넣고 널이 아니면 또 불러오고 뭐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S가 가리키고 있는 내용을 edit 텍스트에다가 append 해주면 되겠습니다. S 라인 피드도 시켜줘야 되겠네요. 한줄 띄워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처음 액티비티가 실행되면 onCreate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onCreate는 openFileInput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지정된 경로, 로컬 파일은 경로가 지정되어 있다고 했죠. 지정된 경로를 찾아가서 메모 언더바 파일 상수 필드로 선언했죠. 메모.txt라는 파일이 있나 없나 봅니다. 있다면 그 내용을 인이 가리킬 것이고 만약에 지정된 위치에 없다면 인은 로우 폴더에 있는 temp.txt 파일을 가리키고 있겠죠. 처음 실행할 땐 당연히 없으니까 익셉션이 발생하겠네요. 아무튼 인은 둘 중에 하나는 가리키게 되겠죠. 그 다음 자바의 파일 입출력 구문을 이용해서 변수를 하나 선언했고 s라는 변수에 한 줄을 읽어서 s에다 넣고 그 내용을 edit 텍스트에다 append하고 한줄 띄고 다시 또 null이 아니면 다시 한줄 불러와서 집어넣고 이렇게 반복이 되겠네요. 언제까지요? 자, 파일이 끝날 때까지 되겠죠. 파일에 내용이 없을 때까지요. 다음으로 항상 파일 입출력 구문은 사용을 했으면 close,
받아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온크레이트 바깥쪽에 온포즈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하겠습니다. 온포즈는요, 우리가 액티비티를 종료할 때 온포즈라는 메소드가 있으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온포즈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종료를 합니다. 바로 종료하는 게 아니라 호출을 하고 종료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로직을 써야 되겠죠? 에디트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어디에다가 메모.txt 파일에 저장해주고 빠져나가면 되겠죠. 그러면 다음에 실행할 때는 이제 이 파일이 생성이 됐겠네요. 그래서 메모.txt에 있는 파일을 이제 이니 불러올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조금 많이 까다로울 겁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디트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메모.txt 파일에 넣으려면 선언을 하고 집어줘야 되겠죠. 다음으로는 스트링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edit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get 텍스트 갖고 와서 get 텍스트 할 때는 toString 써주라고 했습니다. edit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이제 반대로 빠져나갈 때는 s에다 집어넣어서 이 s가 가리키고 있는 내용을 어디에 지정된 위치에 메모.txt 파일에 저장해주고 빠져나가면 되겠죠. 앞에서 설명했지만 onPose는 액티비티가 종료될 때 호출하는 거라고 했죠. 자, try catch문을 써서 이제 s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저장을 해줘야 되겠네요. 불러올 때는 뭐 버퍼 리더, 인풋 스트림 리더 하듯이 저작을 할 때도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저작을 할 때는 아웃풋 스트림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웃 오픈 파일 아웃풋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오픈 파일 아웃풋 또 경로는 주지 않죠. 지정된 경로에다 그냥 저장을 하는 거죠. 자, 저장을 할 때 이름을 달라고 하네. 어느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줄까? 메모.txt 파일이 되겠죠. 그래서 openFileOutput이라는 메소드는 지정된 경로에 메모_파일, 즉 메모.txt 파일에 저장을 해주고 빠져나가는 거죠. 자, 모드 값도 앞에서 PPT 시간에 살펴봤듯이 크게 네 가지 권한이 있죠. 자, 이번 시간에는 모드 5bit 무슨 권한이죠? 나 혼자만 쓰겠다라는 거죠. 다른 어플리케이션은 못 쓰고 나만 쓰겠다라는 거죠. print writer new print writer 다시 new output stream writer 아웃풋스트림 라이터 마지막으로 자 출력하는 건 아웃이 쏘는 거죠. 아웃 콤마 찍고 어떻게 UTF-8 방식으로 선생님이 이 전 시간 강의나 이번 시간 강의 예제를 넣을까 말까 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파일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바의 파일 입출력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돼야만이 따라올 수 있는데 많이 어렵죠. 자바에서도 파일 입출력 부분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선수 지식으로 획득이 되진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 예제를 따라올 수가 고민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안드로이드에서는 파일 처리는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넣기 때문에 혹시 생소한 단어가 나오더라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이터가 갖고 있는 메소드로 자, 어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붙여주겠죠. 자, 내용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에디트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스트링이 갖고 있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이터도 사용했으면은 close 닫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결과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마우스 오른쪽 Learn as Android Application. 자, 제일 처음에 에뮬레이터를 시작하면 지정된 경로에 지금 뭐가? 메모.txt 파일이 없죠. 그러면 몇 번 강조해서 설명했죠. exception이 발생하면서 어디에? 로우에는 temp.txt 파일을 어떻게 처음 한 번은 불러온다 라고 설명을 했죠. 다음 자, 이 내용에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내용을 입력하고 자 finish 버튼 또는 홈 버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종료를 하면 뭐로 출하죠? onPose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죠. 그래서 onPose라는 메소드에서는 어떻게 했죠? edit text의 onPose에서는 입력한 선생님이 hello 입력했던 내용을 불러와서 어디? openFileOutput이라는 메소드가 메모.txt 파일에 저장을 해주고 빠져나가는 거죠. 뭐 어디에 이 파일이 저장이 되는지 경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위쪽에 DDMS를 선택을 해주시고 한번 클릭해달라고 했죠. 현재 실행되고 있는 에뮬레이터이죠. 또 이쪽에 보시면 파일 익스플로러에서 데이터에 데이터에 보시면 현재 에뮬레이터에 설치된 다양한 APK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AAA.BBB 패키지명을 이렇게 주지 않았습니까? 자, 왜 선생님이 이렇게 줬는지 이제 조금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눈에 쉽게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줬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파일즈 여기 보시면은 메모.txt라는 파일이 만들어졌겠네요. 그래서 이 메모.txt 파일 이름은 우리가 바꿔줄 수 있지만 이 경로 패키지명 안에 파일즈 안에 있는 이 경로는 못 바꾼다라고 했죠. 이거 한번 다운받아 볼까요? 이거 누르면 되겠죠. 시드라이브에 다운받아 볼까요? 여기 있네요. 한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선생님이 입력한 hello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요. 다시 에뮬레이터를 실행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에뮬레이터를 실행하면은 onCreate 메소드가 호출될 거고 이 openFileInput이 지정된 경로에 가서 메모 언더바 파일, 즉 메모.txt 파일이 있나 없나 볼 거 아닙니까? 자,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exception이 발생하지 않고 in은 메모.txt 파일을 가리키고 있겠네요. 그래서 in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edit text에다가 출력해지는 이런 형태로 로직이 진행이 되겠네요. 자, 실행을 시켜보면은 안녕하세요 다음에 hello 하고 이렇게 내용이 찍혀 있겠죠. 안녕하세요 hello 잘 보이십니까? 지금 이 파일은 로우에 있는 temp.txt가 아니라 패키지 내에 있는 메모.txt 파일을 불러온 거죠. 다시 뭐 hi 새로운 내용을 입력하고 빠져나가면 다시 또 onPose를 호출하면서 edit 텍스트에 입력한 내용을 어디에 지정된 경로에 메모.txt 파일에 저장을 하고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파일에 저장을 한 것은 내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실행할 때마다 불러와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조금 다소 어려웠던 예제이지 않았나 생각은 되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시는 학생들은 반복해서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